남자 모래띠입니다. 제가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깃집이 아산의 유품이라고 굉장히 큰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그 루나쌤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루나쌤입니다. 예. 제가 온 김에 굉장히 바쁜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먼저 루나쌤 그 인사 멘트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서비스 루나쌤 입니다!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서비스 루나쌤입니다. 아, 예, 아니, 죄송합니다. 아유, 근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되게 바쁜데 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루나쌤하고 원래 영상을 좀 하나 같이 찍고 싶었는데 너무 기록에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드려서 지금 이 뒤에 좀 이렇게 카페 지금 운영하지 않는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전부 다 음식이 더 맛있어진 것 같고 너무 좋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좀 어려우시죠? 어떠세요? 영업을 못하는 날이 훨씬 많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손님이 안 오시니까 네. 영업을 좀 쉬었다가 지난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조금씩 손님들이 오시기 시작하셔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아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즘 근데 유튜브도 영상을 좀 잘 안 올리시잖아요. 네. 네. 일단은 매장을 운영하는 게 더 네. 먼저니까 유튜브도 네. 중요하지만 그래서 매장에 조금 더 올인하고 저희도 고깃집이지만 배달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달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느라고 영상은 지금 못 올리고 있었어요. 필수죠. 네. 필수. 진짜 배달은 필수인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이 영상을 지금 카메라를 켜기 방금 이 1분 전까지 뭘 찍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오늘 뭐 자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유튜브 영상 속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있고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저를 보신 거고 이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영상 속에 비춰지는 저를 너무 좋게만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비춰지는 제 모습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혹시 어떤 제 이미지인가요? 영상 속에 비춰지는.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 키가 좀 생각보다 크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컸어요. 아, 그래요? 좀... 영상에서는 되게 작게 나왔는데 왜냐하면 영상을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네. 되게 작아 보이는데 제가 지금 164거든요. 아, 예, 근데 저보다 예. 훨씬 크시니까 진짜 크신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래띠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래띠님은 항상 진취적이세요. 긍정적이고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해나가야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이팅! 화이팅! 루나쌤도 근데 너무 밝으시고 항상 너무 잘 웃으시니까 이제 좋은 에너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영상 속에 비춰진 모습이랑 실제 저랑 이미지가 비슷한가요? 훨씬 네. 실제가 낫죠. 아, 그래요? 영상은 조금 네. 별로예요. 인상이요? 첫인상이... 영상, 영상. 아, 영상이요? 인상은 조금 별로고요. 아. 인상도 네. 실제가 훨씬 좋아요. 아, 근데 뭐 실제로 보나 영상으로 보나 네. 워낙 밝으시기 때문에 아,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밝은 이미지인데 제가 끌렸던 거는 저보다 훨씬 더 밝은 이미지인 분을 만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거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 네. 오늘 둘의 시너지가 나가니까 네. 좋을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유튜브가 비활성화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희 모래띠 모임이 있거든요. 자영업자 이렇게 진짜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정기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한 번 더 유품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좋아지면 유품으로 식사 오세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